사관 생도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화랑 전투기술 경연 대회가 올해는 화랑 커맨디프 대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도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 그 현장을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관 생도들이 7m 높이에 매달린 외주를 오르내립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장애물을 넘어가고 좁은 균형대도 거침없이 걸어나갑니다. 지친 동료가 높은 장애물을 넘도록 밑에서 들어주고 다친 동료를 부축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를 분단 화랑 전투기술 경연대회가 올해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 열렸습니다.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는 육군사관학교 자체 행사였지만 올해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도 참가해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3박 4일간 물자보급과 사격, 부상자 처치 등 10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참가자들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학교끼리 협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4학년 생도가 돼서 팀장이 돼서 후배들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고 처음으로 3, 4 생도들과 같이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아가 야전에서 임무 수행함에 있어도 최선의 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뤄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학군단에도 참여를 독려해 대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